아, 강릉에 와서 샌드위치 가게를 찾아간다는 거 콩콩 뛰고 싶게 막 신나요. 저희가 도대체 어디지? 어디에 도대체 이렇게 소박하고 예쁜 샌드위치 가게가 드디어 이 집이구나. 소박한 듯 예쁘네. 안녕하세요. 네. 와, 이 메뉴예요? 메뉴가 되게 되게 예뻐요. 직접 쓰신 메뉴예요? 네,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왼손으로 써요. 아, 정말요? 원래 오른손잡이신데 왼손으로. 네네네네. 아, 저 그래서 사실 인스타에서 이 메뉴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호감이 갔었는데 그때 사실 아기 아빠인 줄 알았거든요. 아니신 것 같아요. 네. 아기한테 이거를 써라 이렇게 한 초등학생 되는 아이한테. 근데 왼손으로 쓰셨다는 게 되게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게 만드시네요. 날 것 같은 그런 좋아해서. 지금 들어와서 잠깐 봤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. 일단 메뉴가 저 샌드위치와 수프로 할래요, 그럼. 아, 실례지만 오늘은 토마토 수프가 안 돼요. 안 돼. 아, 이 수프 딱 한 가지 가지고 계신 수프인데 저는 수프랑 샌드위치랑 커피랑 같이 있을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합 메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. 아쉽게도 어쩔 수 없네요. 그러면 커피로 커피는 필터 커피로 아이스랑 하드 이렇게. 아, 저는 그 필터 드립커피 얘기하시는 거죠? 저거 가장 좋아요. 제가 찾는 커피와 샌드위치 집에 온 게 지금 맞네요.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커피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? 네네네, 드립커피 따뜻한 걸로. 네. 커피 맛이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커피인데. 샌드위치 가게에 아주 어울리는 산미가 높은 커피네요. 아, 식욕이 생겨요. 깨끗한. 저는 핸드드립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핸드드립 커피의 그 깨끗함에 신맛에 산미가 있는 커피를 딱 처음에 마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먼저 고소한 발효 버터에 잔몽과 바게트, 가장 기본적인 샌드위치부터 먹어봐야죠. 입천장이 다칠 수도 있을 정도야. 엄청 시원해. 이건 정말 내가 만들지 않고도 이런 맛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요리사가 아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. 꼭 내 손으로 내가 먹고 싶은 그 기준의 맛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요리사한테는 가끔은 참 힘든 일이기도 한데요. 제가 딱 원하는 샌드위치의 그런 담백한 맛을 여기 강릉에 와서 찾았습니다. 우리 한국의 오리진이라고 하는 커피 도시는 지금은 강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커피가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강릉을 많이 오기도 하죠.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은 아쉬웠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커피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이 가게,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빵을 직접 천천히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소중하게 만들고 조리해서 메뉴를 그때그때 맞춰서 바꿔서 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젊은 사장님까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강릉은 더욱
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더 사랑받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영화에 푹 빠져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먹는 거, 보는 거, 정말 입는 거, 자는 것까지 정말 영화랑 함께 했던 시간이네요. 이 동해, 강릉, 삼척 여행 우리 최셰프님 어떠셨어요?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되돌아보면서 음식을 보면서 이 도시들이 저한테 주는 이 풍경과 여러 환경들이 다시 한번 저한테 또 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의미 다시 제공해 준 것 같아요.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는 결국 그 사랑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돌아오는 이 회귀의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. 그렇게 사계절을 겪고 나면 그게 아픈 이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절을 지나보내는 성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그 엔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영화 엔딩. 봄이 다시 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, 다시 시작하는. 상우의 봄은 다시 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당연하죠. 그렇죠? 그렇죠. 네. 상우의 봄이 다시 온 너무 결정적인 이유가 두 사람이 정말 잘 안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잘 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생긴 거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. 지금 나는 어디 있나? 나의 과거는 어땠나? 그런 부분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를 생각하는 계절은 되게 기대하게 만들었어요. 맞아요. 자, 봄날은 간다의 여행은 끝났지만 다시 올 우리의 봄날을 위하여! 우리 진짜 경치 좋네요. 네. 보물 같은 도시네요. 정말 보석 같아요. "절에 가서 봄날은 간다를 감독하신 허감독님이 사인해놓은 걸 봤어요, 벽에서. 근데 그 사인에 다시 돌아오기 좋네요라고 써있었어요. 2001년에 봄날은 간다를 만들고 2017년에 신흥사에 다시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졌어요. 그리고 그 절은, 그리고 이 영화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공간이고 영화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. I was wrong.